결혼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술 결혼을 담당하고 있는 송일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19회 시험을 간단히 분석하고 20회 우리 시험 대비입니다. 20회 방향성 설정을 하고 이 과목에 대해서 간략히 첫째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공동주택 시설개론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차, 2차 아시죠? 어제 했죠? 회계 원리 했습니다. 자, 회계 원리하고 공동주택 시설개론하고 그다음 민법 이 세 가지가 1차 과목에 속합니다. 그래서 1과목이 민법이 제일 먼저 시험 쳐고 둘째 과목이 회계 원리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이 시설 개론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 이 시설 개론 과목은 지금까지 자격증 인원 조절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10회 이전에 9회 때까지는 자격증에서 고득점을 맞는 과목이었었습니다. 여기 보통 회계원리를 조금 어려워했거든요. 옛날에는 회계원리를 어려워했기 때문에 회계원리를 좀 적게 맞고 시설개론을 고득점 맞춰서 자격증을 많이 땄습니다. 옛날에 따신 분들이 지금 많이 진출해 있는 분들이 그때 따신 분들입니다. 지금 시험 치면 학교 가기 힘듭니다. 그분들. 그래서 이제 10회 때부터 자격증 시험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 조절용으로. 그래서 특히 인원을 많이 조절할 필요할 때는 공동주택 시설 개론 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쉬워지면 합격생이 많이 나오고 이 과목을 어렵게 내면 합격생이 좀 적게 나오는 해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시설개론은 시설에 대한 개괄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18회 시험의 경우는 18회는 시설개론 난이도를 엄청나게 높여서 전체 합격생을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이제 19회 때는 조금 문제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18회 때 학생들이 거의 까락을 많이 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그래서 19회 때는 이제 조금 난이도를 조절해서 18회 때보다는 약간 더 쉽게 출제를 한 형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 20회 때는 그러면 방향성 거의 19회 때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20회 때는. 그래서, 보시고, 특히 이제 나중에 이제 몇 년 있으면 이제, 상대평가로 갑니다. 그래서 이 절대평가일 때 빨리 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평가는 평균 60점만 넣으면, 까락 40점 없이 60점만 넣으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애고, 상대평가 되면 이제 점수가 커트라인이 올라갑니다. 그럼 옛날, 상대평가 시절에 커트라인이 87.5가 끊친 적이 있었습니다. 2차 시험이. 그래서 상대평가로 가면 이제 잘하는 사람이 남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합격을 하고요. 절대평가일 때는 평균 60점만 넣으면 합격을 합니다. 찍어도 관계없습니다. 60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 시설개론은 크게 이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건축구조라는 학을 배웁니다. 건축구조학에 대해서 배우는데 건축구조는 무엇을 건축구조라고 하는가 하면 쉽게 아파트 있죠? 공동주택 같은 이 아파트 뼈대 지진 느끼셨죠? 맞죠? 못 느끼셨습니까? 느끼신 분은 왜 느꼈는가 하면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지진 왔을 때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까?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까? 방바닥이죠. 방바닥에 있던 분들은 더 크게 느낍니다.
방바닥에 있었던 분들. 그런데 쿠션 감각이 되고 어찌 쿠션이 좋은데 앉아 계신 분은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지진이 왔을 때 우리 집에서는 저 혼자만 느꼈습니다. 저는 딱 흔들리는 거 보고 지진이다 이러니까 우리 집에 세 여자들이 무슨 지진은 뭐가 바람 불어서 저거 흔들리는 거야 이래야 돼. 바람이 부냐 안 부냐 봐라 이렇게 안 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진이다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자로 이렇게 탁 뜨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바닥에 앉아있는 분들은 왠가하면 진동이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죠. 철근 콘크리트 진동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축물들은 내진 설계를 할 때 진동을 조절해 줍니다. 그럼 떨림을 못 느끼도록 할 수 있는 건물이 최고의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흔들린 건물들이죠. 내진 설계가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특히 매립지 있죠. 매립지에 지어진 건물은 진동이 더 심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심하실 거, 자기 집을 지었는데 매립지에 사시는 분들은 위험합니다. 자, 그럼 5.8이 왔죠?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6.5까지 옵니다. 6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0.5 정도에서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좀 최근에 가장 강한 지진이 5.8이 왔잖아요. 제가 항상 6.5에서 올 수 있다라고 옛날부터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나라 다른 학자들은 안 나온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스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외부 지진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그러면 튼튼하게 지어야 되겠죠. 그것이 건축구조학입니다. 건축구조파트. 자, 그러면 건축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설비로 나누어집니다. 건축설비. 설비 쪽하고 구조 쪽하고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구조는 구조하고 설비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것은 구조고 어떤 것은 설비냐. 보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설치된 것은 설비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뼈대를 갖추고 있는 것들은 거의 구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올라오시면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건강 아무도 생각 안 하시네요. 아, 계단은 4층 이상만 올라가면 운동이 됩니다. 계단은. 그럼 우리 학원이 5층 있죠? 딱 올라오면 운동이 되는 겁니다. 계단으로 올라오십시오. 내려가실 때는 승강기를 타시고 그러면 계단은 구조입니다. 계단은. 그러면 승강기는 무엇이다? 설비 쪽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옛날에 여러분들이 촛불 켰었잖아요. 호롱불 켜고. 맞죠? 근데 더 나은 생활을 해서 뭐다? 조명 가잖아요. 맞죠? 그렇게 조명은 어디다? 설비 쪽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전기 이런 거 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50% 출제가 됩니다. 50%. 그리고 요거 50%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확히 20문제 냅니다. 아, 뭐 대략 50% 이내라고 해놨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절대 오바된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정확히 냅니다. 20문제, 20문제 정확히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난이도는 조금 어려운 게 이쪽입니다. 건축구조편이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얘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처음 듣는 분들은 외국어를 듣는 느낌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노가다 이런 걸 잘 안 드셨죠. 그래서 잡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 용어가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난이도가 조금 낮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바뀌는 분들도 있다. 보통 남성분들은 여기 시작하고 여기 이걸 더 쉽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여기 있는데 반대로 되신 분도 간혹 가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 개론에 나오는데 이렇게 출제되는데
어디에 되는가 하면 요 1차 과목의 공동주택 시설 계로는 2차 시험에도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을 대비해서 공동주택 시설 계로는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각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구조표는 자, 지금 현재 어떻게 출제고 되고 있는가? 자꾸 범위가 넓어졌어요. 처음에는 이론만 내다가. 그래서 과거에는 10회 이전까지는 9회 때까지는 기본적인 이론 가지고 강론 가지고 이론 가지고만 기출을 했었습니다. 이론 가지고 일반적인 이 개론 이론 가지고만 출제를 했습니다. 보통 요거는 1회 때 9회 사이에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시험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시험을 조금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최근 9회, 이제 10회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건축 이제 법령이 있는데 건축 구조 설계 기준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건축 시공 표준 시방서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방서. 그래서 이것은 10회 이후부터는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게 들어갔어요. 10회 이후부터는 이 부분까지 지금 현재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회 시험은 너무 했던 게 뭔가 하면요. 20문제 중에 이론이 거의 대부분 지금 다루고 있었어요. 이게 약간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 18회 시험이 왜 어려웠는가 하면, 얘들 두 군데에서 18문제를 냈습니다. 보통 여기 뭐, 세네 문제 내다가, 이게 이론이 기본 다 냈는데, 서너 문제 내다가, 과학 중에 이걸 갖다가 18문제를 내니까 시험이 어려워집니까? 안 어려워집니까? 어려워지죠? 상식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일정 부분을 딱 내고 있는데 과학 중에 얘가 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8회 때 덜덜덜 뜨는 겁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그래서 어려웠어요. 18회 시험 치신 분들은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아는 게 없어, 별로. 이것도 운입니다. 시험 치는 것도 약간 보면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그런데 19회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했나 이게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럼 이제 얘가 기본 50%에서 한55% 전후 냈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섞어서 이렇게 골고루 이제 출제하는 유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회 때 표준 시방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줄 것이다. 이렇게 한 6에서 7문제 나올 거로 예상돼 한그 정도 딱 출제됐습니다. 요거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출제된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올해도 전반적으로 이세 가지를 아마 골고루 출제하는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도. 자, 그리고 건축 설비편. 자, 이 건축 설비편은 자, 현재 어떤 개념이 출제가 되는가 하면 자, 기본적인 이론하고 여기에서 기본적인 이론 파트하고 그리고 뭐 가게는 그 이론 파트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 설비의 난이도를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런 관계 법령에 들어가서 최근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부분을 도출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개론, 개괄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건데 별거 다 배웁니다.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왜 그런가 하면 국토교통부가 제일 자신 있는 게 건축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분들이 회계 원리를 알겠어요? 민법을 알겠어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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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사그 준비하고 들어가신 분들, 고시초고 들어가신 분들이 이거 맞죠? 회계 원리나 민법이 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그냥 학경을 이걸로 조절 안 해도 충분히 조절이 됐기 때문에 됐는데 지금은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하니까 학생들이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있는 주제에서 그래서 이제 관계 법령 들어가고 그리고
간혹 가다 요새 최근에 이런 데 조금 들어가서 냅니다. 이건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그냥 찍으면 돼. 할 이유가 없어요. 열역하고, 그리고 이제 수리수문학 있죠? 그게 뭐라 카더나? 정확히는 모르겠네. 물과 관련된, 유체역학이구나. 조금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론을 가지고 조금씩 한번, 이건 버리는 거예요. 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버리는 겁니다. 이건 공부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 그래서 조금 요새 난이도 조절하려고 5도 발광을 다 뜹니다. 아니, 개론인데, 개론이 아니고 건축시공 표준시방서가 뭔가 하면 이거거든요, 실제로. 건축시공 공사에 관한 주의사항을 열거해 놓은 책이 건축시공 표준시방서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표준시방서가, 시공표준시방서가 국토교통부에서 했는데, 여기 1900페이지가 많아요. 1950페이지 정도 돼요. 우리 책두께보다 두배 이상도 더 두껍습니다. 그런 데서 냅니다. 이렇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제가 간추려 주는 범위 내까지만 하시고 모르는 것은 이렇게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어느 학원에 그 학원에 특강을 띠로 한번 딱 갔는데 제가 수업을 안 했습니다. 시방서 책을 하나 들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여기서 다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몇 문제 안 나올 건데 내가 이러니까 학생들이 우리 이것만 했는데 그래대. 큰일 났네요. 내가 그랬죠. 6에서 7문제 정도밖에 안 나올 건데, 이렇게. 왜냐하면 이 앞전에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하고 이론을 공부를 안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위험할 건데, 이랬지만, 큰일 났네요. 이랬대. 그거 버리시고 제가 찍어주는 거 마세요. 그랬지. 볼록하고 몇 가지 탁탁 찍어줬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버리십시오. 이랬는데. 그래서 왠가 너무 그러면 요약해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추려도 몇백 페이지 내겠죠? 1950페이지에서 요약했어도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분류로 됩니다. 특히, 자, 이 파트, 여기서도 조금 나오는데, 2차 시험에, 여기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2차 시험은. 뭐, 여기에서도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2차를 위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제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 치거든요. 2차 때는 이 파트는 좀 보셔야 됩니다. 이 파트는. 2차 시험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1차에 출제된다고 한걸 2차에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 출제하는 분이 나하고 조금 비슷한 텔레파시가 통하는가 봅니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오늘, 과목 중에 건축 구조 파트 있죠? 요걸, 이 파트의 기본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하고 이 10월 강의에, 9월과 10월 강의는, 자, 기초 방향성 제시, 방향 제시하고, 방향이나, 기초 용어 부분 위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용어. 그리고 의외로 용어 가지고 시험 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몇 문제는 출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초창기에 오신 분은 잘 들어 놓으셔가지고 쉽게 맞출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용어 가지고 꽤 나옵니다. 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해서 봅니다. 자, 그러면 차례에 먼저 보십시오. 1편 건축 구조 해가지고 나온대. 그래서 14페이지 앞쪽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앞쪽, 한 페이지 앞으로 넘겨보시면 13페이지 되겠네요. 페이지가 안 적혀 있어가지고. 거기 제1편 건축 구조 해가에 총 12개의 장르로 나눠지죠? 나오죠? 12개의 장르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제1장,
자, 중요도를 따지겠습니다. 1장 총론은 총괄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건데 요거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하나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시는가 하면 이 총론 파트는 보통 중요한 게 여러분들 거기 넘겨보시면 제가 그냥 설명드릴 게 안 넘기셔도 됩니다. 거기다가 딱 적어놓으시면 하나에서 두 문제인데 자 여기에는 하중적인 측면 하중하고 각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하중과 각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주 지역에 왜 뭐가 많이 자 붕괴됐습니까? 뉴스에 들으시죠? 담장이나 기와장이 떨어졌죠? 맞죠? 기와가 어떻게 지붕을 만들까요? 밑에 흙을 개가지고 알매어하고 홍두깨 이렇게 흙이 있어요. 흙을 탁탁 놓고 거기다 딱 흔져 놓은 겁니다.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이제 흙이 본드는 아니잖아요. 맞죠? 접착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떨어진 거죠. 그리고 첨성대가 붕괴가 안 됐죠. 약간 뭐 틀어지긴 틀어졌다 하는데 약간 이상인데 붕괴 안 되죠. 첨성대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도 미리 설명을 드는데 첨성대는 내진 설계가 옛날에 신라시대 때부터 내진 설계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그 첨성대가 속이 빈 게 아닙니다. 안에다가 자갈하고 모래를 채워놨어 일정 정도까지. 밑에도 다재가 있고 다 했고. 그래서 그 안에 모래와 자갈이 그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붕괴가 안 된 겁니다. 그냥 뻥 중앙에 있잖아요. 안 채워놓고 그냥 쌓아서 붕괴됐습니다. 이번 지진이. 붕괴 안 된 게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국사 많이 가시죠? 불국사 가면 많이 들어봤죠? 백운교, 청운교 이러면서. 맞죠? 아니, 거기 뭐, 국어책에도 나오잖아요. 백운교, 청운교 해서 맞죠? 나오면서. 그 나오는데, 물어보면 백운교, 청운교 잘 모릅니다. 맞죠? 아십니까? 우리 딸내미 배웠다 그걸래 어떤 게 백운교, 어떤 게 청운교 이래 물으니까, 두 개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가 백운교, 청운교 이랬네. 저, 1층 부분이 계단이 2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랫단 밑에 아직 거기 백운교고 위에 끼 청교입니다. 2층이야. 우측에 거.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에, 좌측 거 말고 우측에 거. 밑에 끼 백운교, 2층이 청교 이래 되는데 잘 모르더라고. 뭐, 대학교 열심히 나오고 있잖아요. 난 물어보면 다 몰라. 그런데 백운교 그 다리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 탑은 붕괴되다가 약간 떨어지잖아요. 뉴스 안 봤습니까? 그런데 백운교 붕괴됐다는 소리는 안 됐잖아요. 백운교도 내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왜 탑은 무너졌어? 그건 내진 설계 안 했다 했죠 제가. 제가 가서 설명을 다 해드리고 우리 딸내미들한테 다 설명해 줬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기억하고 백운교는 기억해야 돼. 내진 설계되어 있다고. 그런데 첨성대는 왜 안 무너졌어? 이러니까 몰라. 돌이 무거워서 그런지 이래서 내가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해? 이러면서 내가 다니면서 항상 모든 교량이나 막 이런 옛날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지금부터 입 아프게 설명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가서 설명해 줬는데. 그래서 이 하중하고 각 구조의 특징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직접 지진이 생겼기 때문에 체감이 완전 틀리죠. 아니 서울에서도 계속 들리잖아. 맞죠? 서울에서까지 진동이 오더라고요. 저는 지진 올 때 다 알았습니다. 지진 온다 하면서 난 항상 바닥에 앉아있거든요. 시원한데 콘크리트에 딱 대고 있으니까 진동이 바로 전달되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하중적인 측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잠깐 넘겨봅시다. 지진 나와요. 우리가 배웁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지진 하중 해가지고 내진 다루는 기술 해가지고 있죠. 네,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중요할 거 아닙니까 올해? 아니, 우리나라에 직접 흔들었는데 맞죠? 간측 1회로 제일 컸잖아요. 전 국민이 느꼈으니까. 아니 소파 위에 있던 사람들은 못 느꼈습니다. 쿠션 좋은 데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중적인 측면. 그래서 지금까지 하중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한 문제가 나오면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두 문제가 나오면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전 시험에도 앞전 시험에는 뭐가 나는 하중만 가지고 냈습니다. 종합적인 측면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에 보시면 다시 원위치 하시가 13페이지 가죠. 그래서 제 2장은 기초입니다. 기초구조. 자 기초구조라는 것은 기초라는 것은 무엇을 기초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사람으로 옛날 집들은 저겁니다. 저런 게 주춧돌 같은 게 있죠. 그런 게 기초입니다. 옛날 나무집 지면 맞죠? 밑에 단을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기초에 해당이 된다 보면 됩니다. 그럼 사람으로 치면 기초가 무엇이다? 발. 맞죠? 우리의 몸무게를 집안으로 전달, 바닥에 전달하고 있죠? 이게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구조는 요거는 두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올해도. 요거는 두 문제. 정확히 앞전 시험에도 두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두 문제가 나올 겁니다. 기초는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죠. 사람 발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바닥이 없다. 힘들죠? 맞죠? 손은 하나 없어도 좀 불편한데 발은 없으면요. 매우 힘듭니다. 제가 근육이 떨어져 봐서 하는데 그래서 18회 시험이 어렵잖아요. 제가 다리 근육 떨어지면서 18회가 힘들었습니다. 시험도 어렵고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18회 때 우리 어머님은 또 대동맥 파열이 되고 진짜 힘들어 내었습니다. 욕 나오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다리 없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기초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문제를 냅니다. 자 그리고 제3장에 보면 조적조가 나오죠. 조적조. 조가 뭔가 하면 짤조자. 적이 쌓을 적입니다. 그래서 벽돌이나 블록, 돌 같은 걸 차곡차곡 쌓아서 한 구조가 뭐다? 조적조입니다. 그럼 담장 붕괴가 많이 됐죠. 맞죠? 담장은 다 조적조거든요. 벽돌이나 블록 같은 걸 쌓았거든요. 그래서 다보탑이나 석가탑도 뭐다? 조적이죠. 돌 가지고 쌓았잖아요. 그래서 붕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첨성대는 안에 내진 설계를 했기 때문에 붕괴가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조적조, 조적조도 올해도 작년에도 제 두 문제 예상했는데 올해도 두 문제 예상합니다. 올해도 두 문제. 그런데 이 조적조가 그래서 아마 법이 곧 있으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를 하는 것은 3층 이상입니다. 3층 이상. 인도네시아 지진 생겼었죠. 옛날에 수십만 죽은 기억나시죠? 맞죠? 그때 제가 놀러 가지 말았겠거든요. 겨울에. 겨울에 놀러 가지 말았겠는데 자, 올해 겨울에 내년 4월 정도까지 엄청난 지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여파예요. 여파. 일본에서 생기고 나서 지각이 이동하잖아요. 맞죠? 일본에서 이렇게 이 섬이 이렇게 이동해 갔는데 그걸 메꾸기 위해서 여파로 오는 지진입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인 지진은 아니고, 그러니까 동일본 대진에 일본의 지진이 많았었잖아요, 최근에. 맞죠? 지리상대에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 지진으로서 우리 반도도 딸려가야 되거든, 약간씩. 그거에 의한 지진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층지대에 있는 분들 있죠?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하고 울산하고 경주에서 양산 쪽 있죠? 그거는 이 항공 촬영에도 보이거든요. 회고기. 거기하고, 그 다음에 저기, 원산, 저기 뭐죠? 북한하고 이렇게 있는데, 추가령, 뭐라 하죠, 그게? 옛날에 배웠잖아요. 지리 시간 이런데. 사회 시간에. 지금 비무장지대 통과해가지고 철원 쪽으로 해가지고 저 북한 쪽으로 해서 있는 게 좀, 뭐라 하죠? 추풍령은 저거, 소백산맥 지나가는 고개가 추풍령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라 하는데 거기 있거든요. 그두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제일 크게 생길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주 근처는 원래 잘안 가거든요. 그래서 조적죠. 자, 이 조적조는 두 문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아마 2층 아마 2층서부터 아마 내진 설계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벽돌로 2층 집을 못 짓는다는 게 지금 벽돌로 몇층 집을 짓고 있어요? 2층까지 짓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3층까지 지었거든요. 근데 지금 2층까지 짓고 이제 다시 2층을 못 짓게 할 겁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벽돌로 집을 지으려고 하면 뼈대는 다른 걸로 하고 벽돌로 벽을 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튼튼합니다. 자, 보시고 이 조적조 두 문제, 그리고 제4장에 보시면 제4장이 철골 구조입니다. 철이 뼈골자. 철골 구조는 철이 골조가 되는 뼈골자입니다. 철이 뼈대, 철골 구조는 여러분들이 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빔들. 이렇게. 큰거 공사하는 거, 빌딩 같은 거질때 보면 막 이렇게 해서 크레인으로 막 달아 올리는 거 보셨죠? 이렇게 해서, 아유, 좀 삐딱한, 크기가 안 맞네. H자형처럼 생긴 거죠? 이런 거막 크레인으로 달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많이 봤죠? 이걸로 뼈대 짓는 겁니다.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63 빌딩이죠. 예? 아, 63 빌딩 지을 때 전부 다 젊으신 분 밖에 없구나. 63 빌딩 지을 때는 이걸 어떻게 이 철골 뼈대를 어디에 갖는가 하면 신제이철에서 다 수입했습니다. 아, 63 빌딩은 공사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나머지 설계부터 해서 뭐 유리 모든 거죠. 외국에서 다 들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못 믿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못 믿어요. 맞아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잘 믿고. 자, 그래서 이 철골 뼈대를 하는 것이 철골 구조입니다. 그럼 이 철골 구조는, 그런데 여러분들 저 있죠? 어딥니까? 지금 롯데 있죠? 롯데가 지금 막다 수사받고 난리죠? 내가 좀안 좋을 그렇게 했거든. 왜냐하면 이 엄청난 건물을 지으면 저주가 와요. 저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지는 있죠? 두바이 있잖아요. 맞아? 망했잖아. 그 형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맞죠? 전혀 관심이 없군요. 그래서 롯데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거 짓고 있잖아요. 맞죠? 500 몇십 메다 짓잖아요. 그래서 롯데 지금 안 좋죠? 가족끼리 싸우고 막 지분 전쟁하고 조사받고 맞죠? 내가 저주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랬거든. 그걸 왜 지금? 그래서 현대가도 이제 지으면 좀 위험해질 것 같은데. 아니요, 고층 빌딩에 저주가 있습니다. 그
저 63빌딩도 지은 사람들 다 망했잖아요. 맞죠? 그룹 망했잖아. 아닙니다. 옛날에 모섬에도 석상 있죠? 그게 지금 그다 망했잖아요. 전멸했잖아요. 몰라요. 우린 저 지구상에는 거대 구조물을 지면 그게 안 좋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철골 구조. 내가 보기에는 큰 건물을 우리나라에서도 이거죠. 집을 잘못 지으면 누구 돌아가신다, 그죠?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깁니다. 지금까지 거대 너무 큰 건물 지으면. 미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벌써 쌍둥이 빌딩도 폭파됐잖아요. 미국에 맞죠? 자, 그래서 이 철골 구조, 이 철골 구조는 뭐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됩니다. 뼈대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제. 그리고 제5장에 보시면 지금 현재 아파트 바로 철근 콘크리트 현재 아파트의 뼈대죠. 현재 아파트의 뼈대입니다.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합성된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콘크리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공구리 공구리 이래 많이 들어봤죠? 현장에서 공구리 친다 해요. 공구리 공구리 발음 아주 잘 들어가죠? 콘크리트 이거 공구리 공구리 아주 발음 부드럽게 합니다.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바로 여러분들 이겁니다. 보통 시멘트라는 재료하고 모래하고 이 자갈, 이 자갈을 배합을 해서 이 물로 비비는 거예요. 이것이 콘크리트입니다. 이 콘크리트. 그래서 콘크리트 가지고 만든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막 전부 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내려보십시오. 성냥갑처럼 지어진 아파트. 와, 엄청 많아요. 와, 저거 다 어쩌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순환골재 사용하자고 하는데 일부거든.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다 폐기물인데. 그래서 우리 이거 가지고 저게 저 어딥니까? 저기 이어도 갖다가 메워야 되겠죠? 우리도 인공섬 만들지. 아이고, 저전 엄청 우리나라 이거 지어놨거든. 저다 어디 갖다 버릴지 모르겠어요. 어디 하나도 메워야 되겠어요? 간척 사업 해야 되겠어. 그냥 통째로 들어다가 넣고. 아니면, 저, 뭡니까? 유리 다 하고 뼈대만 어초로 넣든지 바다에 넣든지. 그래야지. 고깃집 만들어주는 거지.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로 출제될 겁니다, 얘가. 지금 최대는 여섯 문제까지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구분하고 나서는 이렇게 냅니다. 요 범위 내에서 냅니다. 오차 없습니다.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로 출제됩니다. 왠가면 현행 아파트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진동을 많이 느끼면 철근 콘크리트가 위에서 뛰면 쿵쿵하죠. 진동이 심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느끼는 게 느낀 이유가 이게 만약에 이런 분들 잘못 느꼈습니까? 나무로 집을 진 집에 사신 분들은 잘못 느꼈을 거예요. 나무나 이런 거는. 근데 콘크리트 이런 거 탓을 안 나네. 콘크리트 진동이 심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콘크리트가 얼마나 진동이 심한가 오늘 집에 가서 연습을 해보시죠. 벽이나 바닥에 길을 이렇게 대고 오세요. 오만 소리도 다 들립니다. 맞죠? 한번안 들어보셨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누가 계단 올라오면 딱딱딱 소리가 들립니다. 1층서부터 올라오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만큼 진동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게.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자,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걸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환경 미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친환경 아파트다. 개 코딱지라고 하고 있네. 이랍니다. 어떻게 철근 콘크리트 지은 아파트가 친환경입니까? 여러분들 콘크리트가 좋을까요? 좋을까요, 몸에? 알러지 생기는 거다 이겁니다, 아토피. 이 현대식 건축물에 살아서 아토피하고 이런 거 생긴 거예요, 실제적으로. 맞죠? 어떤 막 피, 고름, 진물 할 때까지 벅벅 긁고 난리죠? 아, 저도 알러지를 몰랐는데, 촌에 살때 알러지를 몰랐는데, 대학교 간다고 도시 나가니까, 거기서 알러지 생기더라고요. 촌에서는 모른다니까요. 왜? 나무, 흙, 있죠? 이런 데서 살았거든. 벽돌은 흙벽돌이요. 뼈대는 나무요. 맞아? 방바닥은 구두리죠. 맞아? 구두는 돌 놓고 있잖아요. 거기다 황토 발랐거든요. 그리고 장판지 깔아놨거든. 그러니까 모르다가 가니까 알러지 생기더라고요. 그겁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연 이 시멘트, 이 시멘트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모래 자갈이 몸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시멘트가 여러분들 좋으면 여성분들이 팩을 했을 거예요. 시멘트 팩못 들어봤죠? 절대 못 들어봤다니까? 맞죠? 이거 못 들어봤다니까? 그래서 이 시멘트가 뭔가 시멘트에다가 물 캐놓고요. 시멘트 물에다가 손가락 잡아놓으면 발진 생깁니다. 과연 친환경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 가장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건 해야 돼. 이거는 앞으로. 왠가 하면 기초니까. 빼대니까. 이거 하고,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다섯 개 장르는. 그리고 6장 보시면, 제 6장. 지붕공사가 나옵니다. 지붕공사. 자, 우리 사람으로 치면, 우리 이거죠? 아, 머리 새로 싹 하고 지붕 개량공사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초가지붕 자주 우리 받고, 초가지붕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촌 같은 데는 초가지붕에는 품앗이 해가야죠? 아, 혼자 못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며칠은 이 집 지붕 싹 씌우고, 이제 저 집 지붕 개량하고 막 돌아, 품앗이 했거든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 지붕 공사는, 초가 지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걷어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다 자꾸 없습니다. 나는 걷어낼 줄 알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계속 봤는데요. 어떻게 되는가? 계속 그 위에다 얹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때, 언제 저거 있죠? 새마을 운동하면서 했죠? 지붕 개량공사 했죠? 그거 다 걷어내고 뭘로 바꿨습니까? 슬레이트, 맞죠? 슬레이트 했죠? 슬레이트로 바꾸잖아. 그 좋은 줄 알고 했대만, 그 성면 넣어가지고 있죠? 발암 물질 했잖아. 맞죠? 그 고기 많이 구워먹으셨죠? 고기 구워먹으신 분은 연세가 좀 되셨고, 모르신 분은 아주 신세대고, 여러분들, 슬레이트 모르신 분들. 그 다음에 지붕공사. 그래서 요거는 올해는 안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에는 한 문제 나온다 했는데. 그래서 0에서 한 문제. 이거 수업시간에만 듣는 거야. 지붕공사는. 올해는 안 나올 수도 있다. 나오게 되면 앞부분만 개요만 공부하면 돼. 올해는 미리 설정해 줄게. 설정값을 줄게. 올해는 이거는 개요만 1절만 공부하면 돼. 올해는 1절만 공부하면 됩니다. 1절만. 다른 거 다 접으셔도 됩니다. 올해는. 자, 그리고 자, 이제 6장까지 했죠. 제 7장 보시면 제7장에 보시면 뭔가 방수 및 방석공사가 나옵니다. 방수 및 방석공사.
자, 이거는 아파트 이겁니다. 누수가 생기면 미는 날릴 게 아닙니까? 맞죠? 비세장님들 가만히 있겠어요? 결로 생기도 날린데, 막, 결로도 막 생겨가 막 장롱 다 썼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상하게 메이크 회사에서 진 데는 괜찮은데, 이상 이름도 없는데, 맞죠? 나중에 보면 부도나가 없어. 소송 걸 때 되면. 맞죠? 그래서 막 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왠가면 이 방수는요, 뼈대를 공사를 누가 잘하는 얘기거든요. 뼈대 공사를. 그러면 큰 대기업이나 유명 건설회사가 부실공사를 하면요, 어느 하나의 공사만 부실공사하면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망합니다. 대표적으로 성수대교 잘못 만들어서 동화건설이 한방에 날아갔죠? 맞죠? 안 좋아. 공사를 못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부실공사를 안 합니다. 왜? 말아먹으려고 회사가 존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엔 괜찮았는데 성수대교로 있죠. 공사 하나 잘못했다. 그 기업이 공사를 못 답니다. 아무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합니다. 바로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기업들이 그냥 다 면허내가 하는 게 있죠. 좀 잔만한 회사들은. 다른 걸로 또 명의를 새로 내요. 자기 이름으로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애인 앞으로 회사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막 이제 5만 사람 다 끌다가 회사 만들어. 없애버려요, 회사를. 그렇기 때문에 이름 없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더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갑니다. 비싼 거는 계속 비싸고 싼 놈은 쌉니다. 안 삽니다. 그런 현상으로 갑니다. 다 같이 오르는 시절은 끝났어요. 맞죠? 서울은 오르죠? 서울은 아니요. 재건축이 있는데 모릅니다. 재건축이 있는데. 강남하고 이 목동 같은데 재건축 관련된데. 왜?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 되잖아. 강남 도시하고 저기하고 목동 신도시 있죠? 신도시 만들었었잖아요. 그 주변. 아니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자, 그래서 앞으로는 바뀝니다. 앞으로는. 옛날에는 다 같이 올라가는데 지금 앞으로는 다 같이 안 올라갑니다. 그 주식도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는 놈만 가잖아요. 앞으로 뭐든지 그래야 됩니다. 선별적으로. 자, 그래서 이 방수공사 두 문제 나옵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두 문제, 올해도 두 문제 출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야 돼요. 제7장은. 이거는 수시에만 듣는 거예요. 지붕공사는. 수시에만 듣고 자꾸 공부하고, 이런 건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요거 빼놓고 6장은 꼭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8장에 보시면 미장 및 타일 공사 나오죠. 8장에 미장 및 타일 공사. 자, 미장은 바르는 공사입니다. 바르는 거. 자, 벽돌을 쌓아놓으면 표면이 평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라야 돼. 우리도 이거죠. 이걸 평평하게 해서 화장하죠. 맞아? 발라잖아요. 그게 뭐다? 미장공사입니다. 그럼 칠하면 도장공사고요. 미장은 바르는 작업을 미장공사라고 해요. 미장이라고 해요. 미장은 바르는 작업이 이거는 바르는 작업. 바름하는 겁니다. 쉽게. 바름하는 것이 미장이에요. 타일은 다 아실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타일공사는 집에 욕실에 가보면 바닥이고 벽에 해놨죠.
우리 집은 타일이 없더라. 손 들어보세요. 다 있죠? 이 타일 공사. 그래서 요거는 하나에서 두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됩니다. 하나에서 두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두 문제가 나오면 미장 하나, 타일 하나 이렇게 기출이 되고요. 그럼 작년 19회 시험 때는 타일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타일이. 19회 때는 한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자, 9장에 보시면, 자, 뭐 수장공사로 되어 있습니까? 창호로 되어 있습니까? 창호. 창호 및 유리공사. 창호는, 창호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죠? 유리는 아실 거고, 유리 모르신 분은 없죠? 한국인은 다 알죠? 자, 그래서 이 창호라는 것은 뭐 개구부라고도 하고, 개구부. 자, 개구부라는, 이 창호 개구부는 무엇인가 하면, 자, 이것이 있습니다. 창문이 있고, 창의 개념인 창문이 있고, 창하고 문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 이겁니다. 자, 보통 채광이나 한기나 사람의 반, 물건이나 사람의 반출을 위해서 벽을 치지 않고 놔둔 것이 창호입니다. 창호. 개구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의 개념은 이거죠. 채광, 햇볕 같은 거나 아니면 바람이나 한기죠. 이런 걸 목적으로 뚫어놓은 것은 뭐다? 창이라고 해요. 창. 창은 이거 목적인데 채광이라든지 아른 한기나 한기 아니면 통풍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창이라고 합니다. 창. 그리고 문의 개념, 문 도안은 문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물건 등의 반출입에 사용되는 것, 물건 등의 반출입에 이용되는 것, 이것은 문이라고 합니다. 문. 자,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뭐다? 창의 개념이 되는 거고, 우리가 들어온 것이 뭐다? 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 가보시면, 거실에서, 여러분들 용어로 할게요. 베란다. 학창하신 분도 있죠? 학창하신 분. 학창 아무도 안 했습니까? 학장 안 한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겁니다. 그러면 거실하고 베란다 원래는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라고 해야 되는데 전국민이 베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란다는 앞에 정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원 없는데 다 베란다라고 해. 그래서 원래 발코니에요. 발코니. 발코니인데 여러분들 베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베란다라고 하던데. 옛날 노무현 대통령님이죠. 당선됐을 때 축하 인사 그 중계진 딱 갔는데 12주택 그 갔었잖아요. 위법하고 있더라고. 원래 샷이 안 쳐야 되거든요. 근데 전 국민이 위법하고 있었거든. 샷이 안, 바깥에 샷이 안 치는 분들이 위법 안 하고 있었던 거 옛날에.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발코니 확장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바꿨습니다. 원래 이거 여기 원래 확장하면 옛날에 위법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하게 해줬죠. 그래서 이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그러면 거실하고 이 베란 발코니 사이 있죠? 이거는 문입니다. 여러분 열고 나갔죠? 그런데 큰 방 있죠? 큰 침실에서 발코니 사이 있죠? 그거는 창인 거예요, 창. 그거 보고 문 닫아라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창 문 닫아라 이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문이죠? 보시고 이 창하고 유리. 그래서 이거는 하나에서 두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됩니다. 하나에서 두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자, 10장, 이제 수장 공사입니다.
직장 수장 공사. 수장 공사는 쉽게 이겁니다. 마감 치장 마감을 해서 덧붙여대는 공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집에 바닥에 장판지나 모노륨 깔았죠? 마룬을 깔았죠? 그리고 벽에 벽지 공사하죠? 그리고 이 천정 이런 반자 이런 공사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수장 공사, 마감 공사 쉽게 마감 공사라 보면 돼. 눈에 보이는 마감 공사가 이것이 수장 공사입니다. 근데 수장 공사는 요거는 0에서 한 문제로 보시면 돼. 0에서 한 문제. 제가 잘안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주 했는데 요새는 끄떡하면 건너뜁니다. 자, 그리고 11장에 보시면 도장공사. 도장공사. 자, 도장공사는 도장은 칠하는 공사죠. 칠하는 공사가 도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화장을 했을 때 말을 이거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거든요. 아, 떡칠했네 또는 쳐발랐네 이런 소리 막 하시더라고. 맞아? 촌의 어르신들이 옛날 화장 못하고 다니다니까. 여기 막 하는 거 해놓으면 뭐아 잡아먹었나 뭐 잡아먹었나 막 하고 그런 걸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도장은 칠하는 공사가 도장공사입니다. 요것도 0에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한 문제 나올 타이밍이니까 나올 수 있었고 작년에는 쉽게 냈습니다. 그냥 맞추도록 내줬는데 그다음에 이제 12장 12장에 보시면 이제 적산이 나오죠. 적산. 자, 적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적산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노화가 되면 무엇입니까? 어디가 자꾸 고장나죠? 우리도 차도 오래되면 이제 고장나서 돈돌락하죠? 자꾸 갈아야 되고.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노화되면? 자꾸 막 돈을 돌락해. 막 치아가 싹 빠지잖아요. 그래서 요새 연세 많으신 분이죠? 틀니, 전체 틀니 하는 분들은 보험 적용하죠? 모릅니까? 이빨이 전혀 없다. 전체 틀니 하죠? 그럼 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제. 근데 나이가 70 얼마라 하는 것 같은데? 기준이 있더라고요. 아, 그거 모르십니까? 아, 임플란트고 72세인가 뭔가 70몇 살이 되면 이 전체, 위에 전체 틀니, 밑에 전체 틀니 하면 보험이 적용됩니다. 부분 틀니는 안 되고. 다, 이런 사람들. 잇몸으로 사는 분들. 이빨이 한두 개 있다는 있으면 적용률이 틀립니다. 전혀 없는 올해 7월 달부터인가? 임플란트는 두 대까지. 다안 돼, 임플란트? 많이 심으면 안 되고, 딱두 개. 두개 심어가지고, 걸어라, 이거죠? 그거예요. 두개 심으면 위에 거 걸 수 있잖아. 밑에 거 걸든지. 그럼 위에 게 먼저 빠지죠? 위에 이빨이 먼저 빠집니까? 밑에 이빨이 먼저 빠집니까? 확률적으로? 위에 게 먼저 빠집니다. 왜? 얘는 매달려 있잖아. 힘들잖아. 맞죠? 힘들. 서 있는 게 쉬워요? 매달려 있는 게 쉬워요? 예, 쉽고, 더 힘들어, 얘가, 위에가. 또 이렇게 하고 막. 그리고 매달리죠. 농담삼아. 그래서 이 적산은, 그럼 오래되니까 뭔가 뭐, 곤치해야 되죠. 맞죠? 수선을 해야 되잖아. 그거와 관련된 물량이나 공사비 산출하는 거 있죠? 이런 걸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 승강기가 고장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디가 부서져서 새로 할 수도 있죠?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적산,
장기수선과 관련된, 그래서 여러분들 장기수선 충당금 내고 있죠? 아파트에서 꼭 내고 있어요. 맞죠? 양은 항상 일정한 건 아니고 틀려집니다. 평형에 따라 틀리고 있죠? 한번 보세요. 장기수선 충당금에가 돈이 꼬박꼬박 달달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거 뭐냐, 이사 들어간 저 새 사는 분들이죠. 전세 살거나 이런 분들은 그거 나중에 받아가잖아요. 자기가 낸 거. 우리는 한 집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엄청 받아가 나갔어요. 우리는 한 번 박히면 안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것이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겁니다. 두 문제. 그래서 이런 형태로 건축 구조편이 나옵니다. 그러면 0에서 한 문제나 하나에서 두 문제 사이로 출제되는 것은 하나에서 두 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총 20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꼭 해야 될 거는 여러분 이거죠.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 파트는 이거 예, 철골 구조하고 철근 콘크리트 방수공사 있죠.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기본으로. 기본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수업시간에 열심히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수업시간에 들었던 걸로 이제 푸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고 건축구조편 그리고 잠시 휴식하고 건축설비편 간략히 설명하고 그 책 가지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